600년 전 이 땅엔 사람이 아닌 것들이 살고 있었다. 그것은 귀물. 사람을 잡아먹는 수많은 귀물이 있었다. 하지만 지금 귀물은 모두 사라졌다. 단 나를 제외하고 난 이 땅에 살아남은 마지막 귀물.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불가살. 죽지 않는 저주를 끝내기 위해 60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. 600년 전 그날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가족을 죽이고 혼을 빼앗아간 이상 뿐을 환생한다. 너는 내게서 절대 근데 이것이 우주를 불가사의 저주를 받았어. 올해로 이 마을에 사라지거나 죽은 사람이 벌써 네 피가 다 빠졌잖여. 그 저주받은 놈만 갔어야죠. 주인님 저주 여럿이서 어린아이 하나를 도륙내려고 하는 나의 업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이지. 네 이름이 무엇이냐? 이름 어떤고? 앞으로 활이다. 다시 살라는 의 양아들입니다. 이제는 불가살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지요. 모두 그 아이가 잡아 죽었습니다. 물들에겐 불가살만큼 두렵겠지요. 진짜 괴물은 저자다. 저기! 주황신을 죽였자! 저 봐라. 병사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느냐. 괴물을 죽이는 데만 흥미가 있는 자야. 방생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나다 불가사를 부르고 죽는다. 당신이 네가 불가사구나.